하피긴 이슈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뭐 코스피가 횡보장세가 된 지 좀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또 미증시에서도 서학개미들 또 고배당주에 대한 또 관심이 높더라고요. 네,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고배당 관련 지수의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기사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단순하게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배당이 높다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수에 속한 종목들은 상당 부분이 있지만 금융지주사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포스코와 같은 철강 회사 등등이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네. 단순하게 배당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사의 주가 상승은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철강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의 상승이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해당 지수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고배당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련된 기업들이 각자마다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이 오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개선될 만한 구간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인과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배당주에 속한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은 KB금융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은 1위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인데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기타 금융지주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왔죠.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과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 부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대략 52,500원입니다. 지금 가격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눌림이 조금 발생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 가격은 4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주들 이제 뭐 은행 보험주들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 조금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정부에서도 왜 은행 쪽에다가 배당 조금 줄여달라 이런 또 최근에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배당 이걸로만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가에 네.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탑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창원 전문가님과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한 게 워낙 귀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네. 네. 비트코인 얘기 좀 오늘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늘. 네. 네.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한 번 정도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저의 생각이고요. 비트코인은 지금이 결코 고점이 아닙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승인이나 신뢰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도 지금과 같은 흐름을 용인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화폐로 인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1억이 아닌 2억, 3억도 갈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재화라고 하는 점, 그 점에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덴트는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을 15,000원으로 잡지 마시고요. 2만 원까지 한번 보십시오. 조금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덴트 들으셨고요. 이어서 탑픽 이제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도 이제 만 75세 이상 백신 접종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역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좀 관련 주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기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 75세 이상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나이대는 점점 더 내려가겠죠. 결국에는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결국에는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던 예를 들면 항공이나 호텔, 숙박, 소비, 면세, 유통 그 모든 것들이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신세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과 면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 크고요. 시총 비율로 보더라도 결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죠. 지난해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800억대 수준이었는데 평소 대비 4분의 1 토막 혹은 5분의 1 토막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매출액은 약 5조를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 또한 평년도 수준인 3,7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즉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것을 하나의 기조 효과로 삼고 우리가 신세계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제 수급인데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지난주부터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각 종목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신세계입니다. 네. 외국인이 지분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은 28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7만 8,500원인데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35만 원, 손절 가격은 2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또 들어갈 시기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